안녕하세요. 달팽이 집사입니다. 저는 굉장히 작은 아주 작은 유튜버입니다. 이제 겨우 구독자 1000명 넘어서 지금은 한1500 정도 되는데요. 야, 이렇게 구독자 1500 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본격적으로 유튜버를 할 생각은 없었고, 제가 찍은 달팽이들의 영상을 혼자 보긴 좀 아깝고, 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저장 공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한번 유튜브에 채널 하나 만들고 그 채널에 영상들을 저장해 볼까? 이제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독자도 아주 천천히 늘었고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구독자가 막 늘었다 줄었다 해서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는데, 조금씩 올라서 지난 6월 달, 그러니까 2020년 6월에 구독자가 10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구독자는 일단 1000명이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청 시간은 12개월 동안, 최근 12개월 동안 4000시간이 이제 넘어야 되는데, 저는 뭐그 시청 시간 4000시간 넘은 거는 뭐 그건 오래됐었고,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구독자 1000명이 되지 않아서 수익 창출을 이제 못하기도 했고, 또 별로 할 생각도 없었고, 뭐좀 그런 시간을 거쳤다가요. 올해 7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2020년 7월에, 아, 나도 한번, 예, 신청이나 한번 해볼까? 뭐, 돈이 그냥 2만 원, 3만 원, 4만 원, 이 정도만 들어와도, 괜찮지 않을까. 달팽이들 채소 먹이고 과일 먹이고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뭐 이러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수익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보통 수익 신청만 하면은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 하기만 하면 그냥 돈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요 유튜브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애드센스 가입하고 애드센스 신청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하면은 주소를 정확하게 적으라는 그런 문구가 나오는데, 주소를 적고 나면 우편물이 옵니다. 이게 이메일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입력한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줘요. 구글 본사에서. 놀랍지요. 근데 그 우편물을 반드시 받아야 된대요. 만약 우편물을 못 받으면은 아무리 제가 유튜브로 수익을 많이 발생해서 막 10만, 20만, 30만 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수익 신청 해놓고 우편물 발송 이제 신청 해놓고 목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언제 오나. 해외에서 오는 우편물이니까 구글 본사는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우편물이 오니까 보통 4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4주 동안은 마음 편하게 기다렸어요. 빠르게 받는 사람은 2주 만에도 받는다고 그래서 전한 2주가 지난 시점부터 계속 기다렸는데, 와, 거의 한 7주 이상 기다렸죠? 한 7주, 8주, 거의 두달 가까이 기다려서 간신히 오늘 드디어 우편물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우편물인데요. 제가 워낙에 한참을 기다려서 받은 우편물이라 그냥 뜯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야, 이거를 제가 우편물 이거 혹시 분실했나? 왜냐면 이 외국에서 오는 우편물인데 이거 그냥 분실되면요. 끝이래요. 그래서 주소를 조금이라도 정확하지 않는다거나 이사갈 예정이 있다거나 뭐 이런 사람은 확실한 주소를 입력하라고 사전에 그렇게 정보까지 구해서 주소 이 자리에 사실 주소가 있어요. 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려놨는데 제 실명과 주소를 아주 정확하게 적어놓고 두 번, 세번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주소가 정확해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렀는데 우편물이 도대체 4주가 아니라 5주, 6주, 7주가 지나도 오질 않아서 정말 많이 걱정했고, 왜안 오나 이렇게 애드센스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COVID-19, 즉 코로나19 때문에 발송이 늦어지고 있대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죠. 좀더 기다리면 언젠가 올 것이다. 아, 그래서 드디어 왔습니다. 7월 초에 신청했는데 지금 8월 말에 왔어요. 며칠만 더 늦었으면 9월까지 기다릴 뻔했어요. 아니, 근데 미국 본사, 구글 본사에서 온대는데 지금 보시면 주소가 말레이시아로 돼 있네요. 말레이시아? 전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니.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올줄 알았는데.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오면은, 아, 가깝잖아. 미국보다 더 우리나라랑 가까운데, 말레이시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무려 8주 가까이 걸렸어요. 지금 그래서 요 주소에서 보내준 우편물을 여기 이제 받았고, 예,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 예, 보이죠? 사우스 코리아? 제가 그렇게 썼나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제 제 주소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한국말로 또 친절하게 써져 있어요. 네, 계정 관련 중요 정보 동봉. 아, 오늘 달팽이 안 나오냐고요? 아, 죄송해요. 오늘은 달팽이 영상이 아니라 이 중요한 우편물을 언실링. 그쵸. 언박싱이 아니잖아. 이거 박스에 담겨 있지 않았으니까. 남들은 막 실버 버튼 언박싱하고 골든 버튼 언박싱하고 막 있는데 저는 지금 이거 지금 수익 창출 승인 받은 이 우편물 하나 놓고서는 지금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치 실버 버튼 받은 사람 마냥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실버 버튼 저같이, 예, 조그만 유튜버는 정말 넘보기도 힘들겠죠? 지금 10만 명이 뭡니까? 예, 지금 구독자 만 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현재 지금 1000명 넘어서, 1500 가고 있고, 2000명은 이제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처럼 처음 유튜브 시작해서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어쨌든 요거를 뜯어야지 요 안에 6자리 핀코드가 있다고 하고요. 이 핀코드를 입력하지 못하면 아무리 수익이 많이 발생해도 내 통장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다. 나는 단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우편물 잃어버리면 분실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무슨 사고로 배달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구글은 또 보내주지 않는다. 우리 구글은 얄짤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언실링 해봅시다. 양쪽 모서리 부분을 먼저 제거해 주십시오. 지금 기분 같아서는, 예, 삑사리 날까봐 가위로 아주 자르고 싶은데, 그래도, 너무 소심해지지 말고,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차피 중요한 거는, 숫자, 핀 번호, 핀 넘버, 6자리, 6디짓.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우툴투툴하네요. 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네. 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넘어가 버리고. 이거 이렇게 뜨는 거 맞나요? 뭔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과연, 저는, 통장에 발생하는 수익을 입금시킬 수 있을까요? 짜잔! 아, 요렇게 돼 있네요. 요쪽은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볼수 없도록, 예, 암막 커튼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이런 종이를 뭐라 그러죠?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애드센스 핀번호 있습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거죠. 한번 같이 볼까요? 무려 8주를 기다렸어요. 전 요거 한 장을 받기 위해서. 1단계, 여기서 구글, 애드센스 여기서 페이지에서 애드센스 신청 시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애드센스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네. 2단계,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고 설정을 선택합니다. 3단계, 왼쪽에 표시된 탐색바에서 계정 정보를 클릭한 후 주소 인증을 클릭합니다. 4단계, 오른쪽에 표시된 핀을 입력하고 핀 제출을 클릭합니다. 이 여섯 번호는 이거네요. 예, 요거를 입력하면 제 통장을, 주소 확인이 됐고, 그러면 제 통장을 구글과, 예, 제 통장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뒤로도 또 단계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이야, 이거는 고개 넘어 또 고개, 고개 넘어 또 고개, 또 고개 넘어 또 고개. 네, 쉽진 않는데, 일단은 핀 번호가 도착했으니까, 앞으로 또, 예, 좀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제가 수익을 그래서 뭐단 얼마라도 발생시킬 수 있다면은 뭔가 뿌듯하고 성공하는 느낌이 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 실제로 수익을 창출해서 그걸 통장에 제 통장에 무사하게 받게 된다면 그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우리 달팽이들 예뻐해 주시고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달팽이 영상으로 만나요. 혹시 애드센스 신청하는 것 때문에 제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달팽이 싫어하지 않으시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